안녕하세요. 네, 장이안과 노 노잖아요. 장이안과의 리액션 일본어. 와! 자, 잠시만요.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되겠지. 자, 시작해 볼까요? 지난번에는 이 형용사에 대해서 요거저거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 형용사가 아니라 나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 형용사. 근데 일본어 나 형용사가 뭐냐면 이 형용사는 마지막에 이가 오는 형용사니까 그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타이, 오이시, 뭐 우마이 이로 끝나는 거. 그러면 나 형용사 나로 끝나는 걸까요?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나 형용사 보통 그 서로 뭔가 찾아보면은 나 형용사의 뭐 벤리다 그 편리한 편하다 벤리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벤리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벤리다 다가 나와요. 대신 다 옆에다가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다 대신 나로 들어갈 때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벤리 벤리나 후크 그쵸? 명사 앞에 그 나 형용사 오면은 나가 들어가요. 벤리나 후크 아니면 나 형용사 제가 좋아하는 나 형용사에 한사무다 핸섬 한사무다가 있죠. 뭘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한사무나 선생 선생님 선생이니까 한사무나 선생 이렇게 나로 변하는 게 나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거 쭉 하다 보면은 이상하다 명사랑 좀 비슷한 것 같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오우 깜짝 놀랐다 비끄리샤 뭐 이거 비끄리다도 사실은 나 형용사 쪽으로 막 부산 쪽으로 가나 나 형용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나 형용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나 형용사 그러니까 벤리다 쓰죠. 그냥 벤리다 벤리다 이렇게 다가 나와요. 보통 벤리다 이거를 나이현으로 하면은 다를 일단 버리고 이렇게 할게 버리고 벤리만 나왔잖아요. 벤리 다음에 나오는 게 데와 나이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근데 데와 나이는 말로서는 잘 안 써요. 데와가 아니라 자를 많이 써요. 자 벤리 자 나이 벤리 자 나이 그러니까 구어체에서는 자가 많이 나오고 쓸 때 그쵸? 쓸 때는 벤리 데와 나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어로 리액션으로 대화로 갈 거니까 자로 써야죠. 자로 써야 합니다. 벤리 자 나이 다 대신 자 나이를 쓰면 돼요. 다음에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이면 뭐뭐 같다였잖아. 이 형용사 같다. 나 형용사는 다타가 나와요. 벤리 다타예요. 벤리 다타. 근데 또 하나 벤리 데스 대신 벤리 데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데스 데시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스 마스형은 약간 정중한 표현. 그리고 벤리잖아요. 이건 반말이죠. 반말. 야야 전혀 벤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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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하면은 정중한 표현이고 벤리잖아요 하면은 친구랑 같이 그 말할 때 반말로서 많이 나옵니다. 벤리잖아요. 벤리 다타. 그렇죠? 근데 벤리 데시다는 그 정중한 말. 그리고 과거에 부정형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과거 부정형. 그죠? 벤리잖아요. 이거 이 형용사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 대신 뭘 쓰면 과거가 됐다. 갔다 쓰면 그죠? 이 버리고 갔다를 집어넣으면 자나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과거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벤리자나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벤리다 벤리잖아요. 벤리다다 벤리자나갔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중간 제가 데스랑 데시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뭐 데스를 써야 되나? 뭐 데시다로 써야 되나? 근데 과거형도 다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지금 그냥 데스만 이거 붙이면 다 돼요. 벤리 데스 그죠? 다음에 그 벤리지 않나이 뒤에 데스만 그냥 해요.
便利じゃないです 하면 되는 거예요. 便利だった 便利だった です 이것도 가능해요. 便利じゃなかった 便利じゃなかった です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그 기본적인 그 스타일에다가 그냥 데스만 데스만 붙이면 존재한 말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 형용사에서 중요한 게 있는 건 단어가 약간 우리나라에 느끼는 거랑 일본에서 느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이게 불편하다예요. 불편하다. 불편하다라는 건 쉽게 정의하면은 뭐뭐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이게 불편하다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다를 그냥 직역하면은 가라다가 몸이 가라다. 불편하다가 후벤다잖아요. 후벤다예요. 가라다가 후벤데서 하면은 뜻이 달라져요. 한국에서는 그냥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몸이 불편하다 가라다가 후벤다 하면은 약간 자해인 그쪽으로 들어가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편하다 쓸 때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뉘앙스가 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무슨 말을 쓰면 되냐? 뭐뭐 하기 어렵다 이런 게 쓸 수 있는 말이 고코치가 와르이라는 게 있어요. 고코치가 와르이. 옷을 입다가 있잖아요. 옷을 입다. 입다가 기르예요. 일본어 동사. 기르 기르를 르 빼고 르를 딱 다시 볼까요? 르 빼고 여기서 고코치가 와르이 꺼내시면 돼요. 그러면 기 고코치가 와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옷이 입기 불편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기거거치가 와르. 그리고 여기에 있다, 있다, 이르가 있죠. 일본어 이르, 이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르. 여기 있기 불편하다 할 때는 이르, 르 빼고, 르 빼고 버리고 여기서 따당 거거치가 와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거치가 와르 이렇게 되죠. 여기 있기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어요. 뭐 하기 어렵다, 불편하다. 차 운전해요? 저도 운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운전하는 것도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좀 앉기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스와르 의자 앉다. 스와르 스와르가 있죠 동사. 스와르. 근데 아까 이르 기르는 동사 분류에서는 그 이 그룹이라고 들어가지고 르만 빼고 붙이면 되는 건데 스와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변함이 달라져요. 이게 스와르 마스형으로 할 때 스와리 마스 이렇게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동사 마스형 스와리 마스 만들어서 마스를 버리고 고코치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와리 고코치가 와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앉기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또 이게 사실은 이 모자 좀 커요. 커. 오키데스. 오키. 오키 보시 가브르. 그래 가브르네. 가브르라고 해요. 가브르. 이게 이게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되게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하다. 이거 가브르 있죠? 가브르. 이것도 마스로 만들어 먼저. 가브르. 가브리 마스. 그리고 마스 버리고 고코치가 와르이. 그러면 가브리 고코치가 와르이 이렇게 완성돼요. 가브리 고코치가 와르이 보시. 모자 보시. 가브리 고코치가 와르이 보시. 사실은 이 자켓 좀 불편해요. 아까 했죠? 기르. 이거 좀 기고코치가 와르이 ですね. 기고코치가 와르이. 그럼 또 하나 갈까요? 신발 구두. 구두 동사는 하쿠예요. 하쿠. 하쿠. 하쿠 마스로 하면은 하키 마스라고 나와요. 하키 마스. 그리고 마스를 버리고 고코치가 와르이. 그러면 하키 고코치가 와르이 이렇게 되죠. 저는 이게 하키 고코치가 와르크와 나이 ですけど 뭐 지금은 이거 연습이니까 하키 고코치가 와르이 구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브리 고코치가 와르이 모자. 그렇죠? 가브리 고코치가 와르이 모시. 기 고코치가 와르이 자켓. 그리고 하키 고코치가 와르이 구츠. 이렇게 불편하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어요. 불편하다에서는 신경 쓴다. 신경 쓰인다.
그 기어츠카우라는 것도 있고 기어츠카이마스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그걸 그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나 형용사 했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있잖아요. 벤리다, 벤리잖아요. 벤리다다, 벤리잖아까지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명사도 쓸 수 있어요. 명사 똑같아요. 아까 제가 썼던 명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선생이 있죠. 선생다, 선생です. 선생じゃない. 선생だった, 선생じゃなかった. 이렇게 가능해요. 나 형용사만 공부하면 명사까지 된다. 대박이죠? すごいですね. 이때 그 리액션을 해야죠. 사스가. 知らなかった. すごい. 센스あるね. そうなんだ. 이걸 제가 지금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대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